Y는 EX다.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. 뭐라고 뭐 알려줘야 그리지. 지금 알려줬잖아 내가. 뭘 알려줬다 그래.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. 숫자를 넣으면 숫자가 튀어나와. X에 1 넣으면 뭐가 나와요? 2. 2. 2 넣으면? 4. 4. 4 넣어줘. 네. 3 넣으면? 6. 아? 해보세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래 그래. 오케이. 그럼 뭐라 그거 아니야? 봐봐 뭔데? Y는 EX다 봐요. 삼성 놀랐네. 잠깐만. 아니 뭐 대각선으로 가야 돼 아니면 뭐? 침나서 침나서 지금 선배. 아니 트럭 중에 침을 뱉어야 해 누나. 이건 그냥 1초 만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. 자 그러면 정답 보여주세요. 뭐야 이때까지 그었어야 됐는데? 자 봐봐 X에다가 이 2를 넣으면은 Y가 4잖아요 그러니까 2에다가 4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고 3을 넣으면은 2, 3, 6 해서 6이니까 여기다가 와. 점을 찍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긋는 거죠 딘딘 정답 아 저도 그렇게 썼어요 동현이도 그렇게 썼어요 근데 동현이는 마이너스도 다 넣어줘야 되는 건 동현이 이제 2를 더 포함시켜서 더 꺼졌어요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좀 Y는 EX잖아요 네. 그러니까 2니까 2다 동그라미 찍었어요. 곡선이 나왔는데 네. 1차 함수는 절대로 곡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아 그래요? 진작 얘기해 주지. 2차 방정식 이상이 가야 아, 그때부터 곡선이 내가 너무 앞서갔네. 그래 누나는 아, 진짜 앞서가. 다음 문제는 전원 정답 기대하겠습니다. 아 그럼 이거는 무조건 철이는 다음 문제까지 풀었습니다. 어디가? 담배가 피어올라. 아 죄송합니다. 야! 노담!